시원하다. 네. 그래, 안에 있는 더 이상 이제 뭐 아무로 볼게요. 더 이상 하지 마. 저희 시댁이 개봉동이에요. 그래서 개봉동에 놀러를 가서 술을 한 잔 딱 마셨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밖에 있더라고요. 근데 골목이죠. 어둡죠. 너무 무서워서 오빠 같이 가요. 그래서 딱 갔는데 되게 좁은 골목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따로 칸이 있는데 제가 들어갔다가 딱 나는데 거기에 무슨 맨홀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떼굴떼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와서 어머 오빠 만우절이라고 오빠 쉬워하는 거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어머 어떡하지? 119 불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19 불러야지. 그러니까 오빠가 야 아우 야 증거사진부터 증거사진부터 찍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거기 맨홀이 잘못 나 있어. 잘못되어 있는 거를 증거사진을 찍으라는 거야. 그 와중에도 찍어야지, 찍어야지. 증거사진 찍고 증거사진 찍고 다 이렇게 하고 나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저기 개봉동에 저기 사람이 맨홀에 빠져가지고 다쳤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다쳤냐고 저기 거시기가 다쳤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안 믿어요. 진짜 안 믿는 거야. 진짜라고 제발 부탁해요. 진짜라고 지금 급하다고. 그래서 119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잘 치료를 받았어요. 아니, 있잖아요. 궁금한 네. 게 신고하면서 네. 사귀고 있으니까 여자라며 이 사람 저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나는 어떡하지? 그렇지 뭐 이랬으면 나겠지. 그래서 응급실 가자마자 거기 주치 의사를 붙잡고 저기 괜찮은 거죠? 정말 괜찮은 거죠?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리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 어떻게 배우 윤기현 씨가 요도가 파열돼가지고 그만해. 맨홀 밟은 거를 아무도 안 믿어주시고. 와 서러워.